안녕하세요. 푸른사오입니다. 제가 얘네 맥인데 얘네 먹이 받는 게 지금 끝내줘서 잠깐 카메라를 켜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얘네 밥 먹는 거 한번 보세요. 얘들아 일로 와봐. 얘네 막 밖에까지 얼굴 내밀거든요. 혹시 일로 와봐. 오! 오! 개쩔어, 이야. 와. 오, 진짜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, 얘. 오! 그 와중에 놓쳤죠? 잠깐, 우리 레테리도 주고. 레테리! 오!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못 집어먹어? 우리 옥시도 하나 먹고. 우리 진공 청소기, 자. 하나 먹어야지. 여기 있어, 여기. 좀 너무 간 봐서 짜증난지 가버렸네요. 초점아, 힘내. 잠깐만요, 카메라야, 아프지 마. 자. 우리 혹시. 먹어봐. 간 봐서 미안해. 자, 이거 먹어. 자. 와, 근데 진짜 물고기 아닌 것 같아. 물 밖으로 얼굴 내밀 때 물고기의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. 자, 또 일로 와보세요. 자. 우리 레테리 또 하나 먹어라. 자. 우. 와, 진짜 많이 컸거든요. 미칠 것 같아요. 사이즈. 녹시도 먹어, 자. 자, 자, 여기. 와. 진짜 사이즈 미쳤다. 지금 거의 1m 되는 것 같거든요, 이 정도면. 제가 올해까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수조 옮기고 나서 갑자기 커졌어요. 옮길 때 한 85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 커지더니. 우리 수컷도 먹어. 얘가 수컷 레드테일 캣이에요. 자,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애죠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우리 암컷이도 한번 또 줘봅시다. 자, 이번엔 두 개네. 자, 짜잔. 오, 잘 먹어요. 혹시나 하나 먹고 만족했는지 바닥에 있는 것 같거든요. 불러도 안 올려나? 자, 우리 레테리만 올 것 같거든요. 자, 우리 레테리 먹자. 어이구, 잘 먹네.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주는 거 원래 잘 안 먹었는데 계속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진 걸 안 먹더라고요. 거꾸로가 됐어요. 원래 떨어진 것만 먹었는데. 저 메기들은 수염이 예민해서 이렇게 수면에서 탁탁탁탁 치면은 그 물 흐름을 감지하고 오거든요.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얘는 진짜 극한으로 배고파 올라가요, 이 옥시는. 새보다 먹을 많이 안 먹거든요. 쟤네 사료를 좋아해요. 뒤로 가버리는데 얘네가 이제 식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. 중간에 헤엄치는 잉어들도 보이죠. 쟤들이 살아있는 건 안 먹는 애들이라 이런 미꾸라지만 받아 먹습니다. 자, 아이고. 자, 이제 배가 좀 차서 그런지 그렇게 막 아쉬운 반응이 안 나오네요. 자, 오. 자, 마지막 미꾸라지네요. 하나 남았어요. 이것만 주고 끝냅시다. 자, 옥시가 또 와주면 좋을 텐데. 수면에 나왔을 때 가장 괴랄한 거는 저 옥시도라스인데 쟤네 물 밖으로 얼굴 내미는 게 좀 드물어서. 그래도 오늘 좋은 영상 찍은 것 같아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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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. 어이구. 자, 우리 옥시 한 번만 더 올라와봐. 옥시야. 아, 얘가 먹겠네요. 자, 어이구, 잘했어요. 옥시야, 자, 손 한 번만 물어줘. 제가 이빨이 없어서 손 물어도 말랑말랑해서 기분 되게 좋거든요. 이빨이 없어요, 얘는. 자,
손으로 툭 쳐보니까 먹이가 아닌 걸 아는지 바로 가버리네요. 여튼 이번 영상 요 메기들 밥 주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신박한 거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무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